이쪽부터 가겠습니다. Go for it! 네. 복도 이제 들어가면요. 진짜. 자, 방을 보겠습니다. 방을 보겠습니다. 들어오시죠. 봤어. 오, 뭔데? 뭘 봤길래? 봐버렸습니다. 예. 저 나간다. 나라가 있고요. 나간다. 야, 나가는구나. 네. 야, 이게 뭐야? Unbelievable. 아, 좋네요. 네. 좋다. 야, 이 공간 좋네요. 야, 좋다. 와, 이거 대박이다. 이 공간이 바로 우리가 아래서 봤던 그 대들보 있었잖아요. 네. 예, 그 위에 공간이에요. 포치 공간이 있었잖아요, 1층에. 아, 그 위에. 저는 아가들이 있으니까 수영장 사가지고 네, 여기서 너무 잘 놀 것 같은데, 아이들? 여기서? 아니, 저는 의뢰인 부부가 쓰시면 딱 좋은 방이기 때문에 부부들만의 저녁 공간으로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다. 네. 잠깐만, 여기도 방인가 본데? 뭐야? 어? 들어가시죠. 어? 어? 뭐야? 하시죠. 우와! 드레스룸이 지금 작지 않아요. 대박! 와, 수납 너무 잘 돼 있어. 와, 너무 좋아. 우와. 이쁘다. 욕조가 있고요. 아, 욕조까지 있네요. 아, 욕조도 있고.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심하게 바닥 단차 보이세요? 네. 네. 여기 건식으로 쓰시면 돼요. 여기는 습식으로 쓰시면 되고. 예. 이 공간은 딱 부부가 쓰면 좋을 공간. 그럼 또 다른 데 한번 볼까요? 가실까요? 예. 여기서 잠깐! 어? 아. 여기서 잠깐. 지금 여기 두께 보이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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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벽의 두께인 거예요. 이게 벽 두께가 단열이 너무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에서 제일 좀 걱정들 많이 한 거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겨울에 춥고, 예, 여름에 덥고, 이 걱정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. 아. 예.